오늘 아침 연어, 계란, 야채, 청양고추, 현미 120g, 요거트 두 숟가락에 물. 레디 버전의 프리 워크아웃 리미티드 에디션이거든요, 이게. 라이언의 리미티드 에디션 EAA고요. 준비된 것 같고.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기관이 형님이랑 어깨 운동할 거라서 오늘 어깨 운동은 이 바벨 프레스 하고 그다음 바벨 프레스 6세트 하고 그리고 덤벨 프레스 4세트 하고 프론트 레이즈 4세트 할 거고 이거 이후에 이제 머신 종류 한 가지 프레스를 더 할지 아니면 바로 레터럴 레이즈랑 리어델트 후면 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6종목 정도가 오케이. 진행할 Come on. Let's go. 거울 보면서 가자. 시간이 지금 12시 안된거 같거든요. 두 번째 끼니 도시락으로 해놨습니다. 좀 비슷하게 우둔살 그리고 현미 계란 야! 오늘 어깨 운동을 했는데 동석 형님한테 배웠던 어깨 운동 그 궤적이나 팔꿈치 방향 무게감 같은 것들을 잘 배워 나서 오늘 기관 형님이랑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. 확 만족했다 이런 느낌 운동이 되게 어려워요. 확실히 뭐100% 만족감은 아니지만 운동 잘했다 이런 느낌. 어제는 가슴 등 했고 오늘은 어깨 우리 저녁에는 팔을 해야 돼요. 하체 오후엔 뭐 유산소 아니면 휴직할 건데 2시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도시락 싸간 거 2시에 있거든요. 그래서 3시에 먹을 거. 제 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. 닭개의 GD 스타일 죽여요. 아, 닭띠야 일로 와봐. 닭개의 GD입니다. 스타일 죽인다. 닭띠. 스타일 죽입니다. 아, 다른 닭이랑 비교해 보세요. 너 눈은 보이냐? 어? 너 보여 아픈? 네, 이렇게 절로. 아, 미용실 왔습니다. 머리 좀. 사실 난 자연식 먹을 때가 제일 좋아. 제가 이 바디빌딩을 시작하고서 처음에는 걱정이 태산이었어요. 몸이 변할까? 운동량을 소화할 수 있을까? 근데 난 시작하면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이 강제된다는 것인데 바로 식사가 굉장히 규칙하고 깨끗하다. 뭐 몸의 변화도 지금 굉장히 잘 느끼고 있고 그러다가 저제 주제에 주변에 많은 좋은 선생님분들을 만나서 프로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강도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생활 습관을 좀 바로 잡고 있어요. 게임도 끊었고 일찍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주기적인 샤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주기적인 샤워나. 자, 네 번째 끼니고요. 식단은 아까처럼 나오세요. 엉덩씨 우둔살 쌀, 뭐 계란, 야채들이 있습니다. 저좀 맵네. 소고기, 계란, 밥, 현미밥.
마지막 끼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씹어 먹어야 되고, 사실 이번 달 그러니까 영국 다 나오기 전에는 탄수화물을 진짜 거의 안 먹었어요. 왜냐면 햇반이 200g이잖아요. 이제 보통 사이즈가 한 100g 정도 먹었나 탄수화물을? 성환이 형님이랑 기관 형님께서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. 더 먹으라고 그래서.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탄수화물을 좀 늘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몸무게가 굉장히 빠르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. 제 몸의 대사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. 그래서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인데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. 저희 하이밥이 가정의 달을 기념해서 좀 큰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. 옛날 제가 컨디션 할 때 그 모습, 예전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모습을 텀블에 담아서 이렇게 지금 제작했거든요. 네, 굉장히 리미티드고 네, 잘 빠지게 이쁘게 잘 나왔어요. 그래서 이번 그 이벤트 내에 랜덤 박스를 구입하신 분들 한정으로 지금 마랑 리미티드 에디션 텀블러와 더불어서 마랑 같이 운동할 수 있는 피트권을 드립니다. 장소 불문, 나이 불문, 종교 불문, 종족 불문. 그 이벤트 간에 당첨되신 어떤 분이든 제가 다 가겠습니다. 바이.